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에 올라가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P 공식 유튜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주식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다. 저도 12월 28일이죠. 작년 12월 28일 날 강의했던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는 분산 투자, 집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캡처를 떠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첨부 파일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우 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내려 보시면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기본적 분석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 바이오 종목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식 투자 기본적 분석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이오 종목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은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 놨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왜냐하면 개인들은 안정적인 매매보다는 급등락이 심하고 빨리 가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좋지 못합니다. 앞에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신라젠이 그랬고 코오롱티슈진이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핫한 종목 HLB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HLB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이 19,320원에서 무려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8만원까지 간 이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여기서 내려올 때, 아, 이쯤에서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많이 사고, 또 이쯤에서 내려왔을 때, 야, 이 정도면은 저점이다,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12만원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이 10만원 아래네요. 10만원 아래 부분,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왔을 때는, 와, 여기는 바닥이다, 찬스다, 찬스 이래갖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기가 얼마죠? 12만원까지 올라갈 때, 아, 굉장히 나는 잘 샀어.
역시 나는 승부사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는 이쯤 하면 됐어라 하고 빠져나가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저는 많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척 이거 앞에 보여줬던 상승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는 행보를 좀 보여줬죠. 자, 행보를 보여줬는데 행보를 보여줬으니까 아,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며칠 전에 하한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도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하락이 나왔다. 자, 9만원에서 9만원 하던 지금 6만 200원까지 내려왔다. 벌써 3일 만에 3만원이 빠졌다.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HLB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HLB를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 HLB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종목이다. 자, 17년도에 적자, 18년도에 적자, 9년도에 적자, 2020년도에도 적자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4분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역시 적자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가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재수가 없으면 관리 종목으로 갑니다. 관리 종목. 자, 관리 종목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데다가 돈을 넣고 계셨던 거죠. 바이오는 실적이 필요 없다? 아,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바이오를 하셔도 셀트리온 이런 종목 하셔야지 HLB 같은 4년 연속 적자 종 이런 데다가 돈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 HLB에 대해서 사실은 LP 투자 연구소라고 하는 이게 채널이 있죠. 우리 채널. 우리 채널에 HLB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언제 방송을 했느냐? 주가가 10만 원. 10만 원 할때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무슨 얘기 했느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거에다가 돈 넣지 마라. 쳐다보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럴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9만 원까지 내려오더니, 최근에는 6만 원까지도 떨어졌다. 그런데 이 영상이 지금은 LP 투자 연구소 이 채널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이 100개가 달렸어요. 100개가 달리고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립니다. 제가 이말 때문에 그래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만 원대부터 쳐다보지도 마라. 4년 연속 적자 종목에다가 돈 넣는 거는 도박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죠. 3만 천 원. 3만 천 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 정도도 비싸다. 비싸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역시나 투자할 만한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악성 댓글 한 50개 달려가지고 같이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제 말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만 1000원부터 방송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 했느냐. 여기도 보시면 적자 종목이잖아요. 18년도, 19년도 적자, 2000년도도 적자. 그리고 여기 당기 순이익이 8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지만 앞에 거 더하기 하면 그래도 적자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자 종목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욕심과 빨리 가려고 참을성이 없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아마 뇌동맥매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 이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 어땠나요? 한때는 이 종목 10만 원도 넘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다. 이 종목도 지금 1200원인가요?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뭐 재료가 좋고 그래도 돈을 못 버는데 돈을 10원도 못 버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거래 정지 딱 되어 있죠. 12,100원에 거래 정지. 이거는 왜 거래 정지 됐느냐? 횡령 배임입니다. 횡령 배임. 자, 횡령 배임인데 이 종목 보시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적자. 2020년도 당연히 적자. 적자고 4분기도 적자일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관리 종목 가서 거래 정지. 근데 이 신라젠 잘 나갈 때 얼마까지 했냐? 15만원까지 했었다. HLB보다 가치가 더 높았었을 때도 있었다. 이런 종목도 거래 정지가 가더라. 근데 HLB라고 신라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도박에 가깝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거는 교육 방송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난다라고 하면 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릴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정말로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만 제넥신 같은 종목도 적자 종목입니다. 9만 원에서 오늘 올랐다라고 하지만 10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꼭대기에서 샀으면은 이거는 본전 언제 오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필로시스에서 케어 어떤가요? 9,800원에서 2,000원까지 갔잖아요. 이것도 적자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이고요. 관리 종목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이오도 실적이 나와야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는 저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 6만 원이 굉장히 싸 보이지만 19,000원에서 18만 원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6만 원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주가 자체가 다르게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신라젠의 경우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내려왔다고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거 굉장히 저는 도박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런 주가가 여기 내려왔다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 재료가 리보세라림인가요? 리보세라림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뭐 항서제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많이 팔리면 뭐합니까? 적자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호로 티슈진이라고 하는 종목 있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거래 정지다. 거래 정지. 6만 천 원까지 했던 종목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재무를 보시면은 답이 나온다. 자, 재무를 보시면은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적자다, 적자. 계속 적자다. 2020년도 적자다. 적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실적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한 1년, 2년 정도는 적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3년까지도 적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4년 전부터는 그래도 흑자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주식 시장에서 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LP 투자 연구소에서 제가 HLB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사지를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0개가 붙었다. 100개가 붙었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내용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 역시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맞다.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정확하게 맞았다. 그때도 그 얘기 했었죠. 굉장히 위험하다. 3만 천원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면 수익 실현해라.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하십시오. 차라리 이런 게더 안전합니다. 바이오지만 가지 못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좀 찾아보면 있어요. 강동제약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강동제약, JW 생명과학 같은 거 회사. 이런 회사들은 흑자잖아요. 흑자. 돈을 벌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근데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셀트리온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두도 굉장히 길었고 그 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또 HLB 주주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을 먹을 각오로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이런 교육 방송을 하느냐, 두번 다시는 이 HLB처럼 이런 거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은 손실 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한 거지 이 회사 망하라고 방송한 게 아니다라는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쓸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잘 새겨 듣는다라고 하면 다시는 이 어리석은 경우를 경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박셀바이오 굉장히 이거 비싸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비싸냐? 이 종목이 얼마부터 올라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25,000원에서 29만 원, 10배 이상 갔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기 물렸으면은 이거 본전 안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여기까지 다시는 안 온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빠지잖아요. 이런 데다가 도박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